자, 여러분. 자, 여기 봐봐. 이제 특히 우리 N수생들, N수생들 중에 원래 이제 작년에 공부를 안 했어. 공부를 안 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공부를 뭐 한번 열심히 해서 내가 대박을 터뜨릴 거야 하면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딱 시작해 봤어. 이제 몇달좀 했는데 이제 조급한 마음이 드는 애들이 있을 거야. 이게 말이야. 공부를 안 하면 조급하지가 않아. 공부 안 하면 뭐 그냥 그렇거든, 기분이. 근데 이게 막상 공부를 해보잖아? 그럼 할게 진짜 많이 보이거든. 그리고 야 이거 씨 어떡하지? 이것도 해야 될거 저것도 해야 될거막뭐 조급한 마음이 든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제 먼저 내가 N수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. 마음이 막 조급하고 아 이거 걱정되고 이렇다라는 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야. 알았어? 열심히 안 하면 그런 마음 안 들어.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아이고 뭐난 무조건 서울대 갈 거야 이러고 있으면 그냥 공부 안 하는 거야. 알았어? 안 하는 거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건 공부를 안 하는 거야. 근데 막상 해보면 야, 씨 만만치가 않거든. 야, 뭐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저것도 해야 될것 같고 막또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다가 잘안 되면 막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. 알겠어? 그러니 지금 딱요 시점이 이제 봄으로 딱 들어서는 데잖아. 우리 4월달이라니.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1년 중에서 공부를 제일 안 하는 시기가 3월, 4월. 이때 공부 제일 안 해. 특히 고3. 학교에서 엉망진창이야 지금. 알죠? 엉망진창. 이제 조금 안 엉망진창 되겠다. 이제 왜냐면 중간고사 기간에 이제 막 접어들려고 하니까, 아이고,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막뭘좀 하려고 하는 요 시기 맞는데, 우리 N수생들은, 지금 요 시기가 어찌 보면, 이제 뭔가를 막좀 열심히 했어. 근데 이제 날씨도 조금 따뜻해지면서 막 불안감이 찾아와. 개념도 뭘 하나 좀 끝냈어. 아주 끝냈는데, 아, 성적도 안 나오는 것 같고, 막상 문제 보면 잘안 풀리는 것 같고, 너무 속상하고, 그치?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증거니까, 너무 막 조급해하고, 막 걱정하고, 막 어떡하지? 이렇게 하지 말고, 지금 패턴대로 유지하면서 더더더 열심히 하면 돼. 알겠어? 열심히 하면 돼. 그리고 작년에 해봐서 알잖아. 성적은 말이야, 일단 갑자기 오르는 거고, 또 공부는 말이야, 자기가 하는 거야. 자기가 하는 거야. 자, 수학이니까 수학 얘기를 해보면, 수학 강의를 열심히 듣고, 모든 강의 풀 커리큘럼을 다 듣고, 문제풀이, 그다음 킬러 문제풀이, 모의고사 막다 들으면 100점이 탁 나와? 그게 아니라는 건 작년에 다 경험했을 거야. 막판에 가가지고 특히 모의고사 막 모의고사 계속 봐. 매일 모의고사 몇 회씩 보고 해설 강의 듣고 필기하고, 그걸 계속 반복하면 마지막에 갑자기 킬러 문제 확 풀리든? 아니라는 거다 경험해 봤잖아, 그치? 당연히 지금은 개념학습, 그다음에 기출 문제 정리하는 거, 요걸 꼼꼼하게 다 다져가야 돼. 지금은 기출문제 정리할 때 해설 봐야지. 강의를 듣던지 해설지 보면서, 아, 이렇게 푸는 거구나. 이 개념 배운 게,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. 저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. 하면서 지금은 공부해야지. 그래, 맞아, 맞아. 맞는데, 요게 다 쌓이고 나면, 내가 얘기했잖아. 개념이 다 끝나고,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들이 다 끝나서 머릿속에 탁 들어가고 나면,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? 혼자 고민할 줄 알아야 돼. 알았어? 혼자. 여러분, 만점자들 인터뷰 봐봐. 거기에 꼭 등장하는 멘트 하나가 있잖아. 어떤 멘트가 등장하니? 만점자들 인터뷰에. 한 문제를 가지고 2시간, 3시간 동안 고민했어요. 이 멘트가 꼭 들어가. 수학 사고력 어떻게 키웠어요? 그러면 수학 사고력이요? 아, 강의를 들어가지고, 아, 거기서 알려주는 사고력, 거기서 알려주는 방향을 딱 익혔더니 막 사고력이 팍팍 올라갔어요. 있으면 정말 데리고 와봐. 그걸 들으면서, 아, 요럴 땐 요렇게 가고,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, 요런 게 나오면 이렇게 가고, 들을 때는, 끄덕끄덕, 맞는 것 같지만, 그건 자기 게 아니야. 그거 들은 다음에 문제 풀면 갑자기, 아, 맞아. 야, 이 멘트가 나오면 이렇게 돼? 안 돼. 그건 자기 게 아니거든.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야 돼. 스스로 깨우친단 말이 뭐냐면, 이건 해본 사람은 알아. 혼자 개념과 기출이 다 끝난 다음에, 자, 이제 내가 개념도 끝나고 기출도 끝났다. 이제부터 문제를 푸는데, 뭐 예를 들어 21번 문제야. 그래, 아, 어려운 문제다. 해보자 하고 문장 딱 읽고, 야, 이걸 어떻게 해볼까?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가볼까? 아, 이거 아니네. 또 이렇게 가볼까? 아, 이것도 아니네.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 경험이 꼭 있어야 돼. 이 자기가 해봐야 돼. 막 그러다가 2시간, 3시간 걸려서 말 그대로, 아,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막 해서 탁 풀어. 그러면 말이야 실력이 확 올라가.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또 접할 때, 아, 맞아, 맞아. 요런 거 나오면, 맞다, 맞다. 이렇게 가면 안 됐었어. 아, 요런 거 나오면, 맞아. 요렇게 가는 게 좋았지? 이게 스스로 차곡차곡 쌓여나간단 말이야. 그래서 결국에 쭈쭈쭈 문제가 풀려서 실력이 탁탁탁탁 올라가는 거야. 알겠어?
그러니까 지금 딱 특히 우리 N수생들 뭐 이제 뭔가 개념도 막좀 이렇게 끝난 것 같고 그다음에 막 해나가고 그다음에 기출도 막뭐 어느 정도 됐고 근데 문제가 막 마음처럼 막 1등급 100점 막확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뭔가 안 돼가지고 막 속상하고 막 조급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. 그래, 있을 거야.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증거고. 근데 이제 또 하나, 아까 말한 것처럼 작년에 실패를 한번 잘 생각해봐. 강의가 절대로 성적을 올려주지 않아. 그치?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고. 마지막에 가가지고 특히 모의고사 때 생각해보자. 모의고사 강의, 모의고사 어마막지하게 막 사잖아. 엄청나게 풀잖아. 엄청나게 풀고 뭐하니? 강의 엄청나게 열심히 듣는다고. 30번, 내가 얘기했잖아. 21번, 30번, 29번 같은 문제를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에 단 한 번도 자기 실력으로 끝까지 푸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수능장에 들어가는 애들이 80% 이상이야. 그럼 80% 이상의 학생들이 다 뭐하고 들어가냐? 21번, 29번, 30번 강의를 열심히 듣고 필기하고 들어가. 아, 저렇게 푸는구나. 어떻게 모의고사 봐. 그럼 막 퍽퍽 틀리면 틀렸네. 이러고 잠깐 쉬어. 그다음에 이제 강의 들어. 그럼 쫙 들으면서 필기를 막 해. 이렇게 푸는구나. 야, 여기선 이런 게 있었구나. 좋아. 끄덕끄덕끄덕끄덕. 그리고 아, 문제 좋네. 이래. 그리고 그다음 시간에 뭐해? 그거 다시 보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풀어봐. 그다음에 또 모의고사 봐. 또 틀리네. 잠깐 또 쉬다. 왜 이러지? 이러고 또 이렇구나. 이걸 반복하다 들어간다니까? 그럼 수능 날 어떻게 될까? 퍽퍽 들리고 끝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아주 좋네. 수능 문제는 이렇게 될 거야? 이건 진짜 아니잖아, 그렇지? 이건 진짜 아니잖아. 방향 딱 이해 가셨죠? 그래, 지금은 개념과 기출을 다지는 시기야. 아직은.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고 막 이러지 말고 개념, 기출 꼼꼼하게 확실하게 다다다다다 다지면서 확실하게 정리하세요. 알겠죠? 네, 확실하게 꼼꼼하게 자기 걸로 딱 다져서 멋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미리 또 얘기하는 거야. 우리가 이제 후반부, 중반, 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자? 이게 진짜로 한 문제를 가지고 두세 시간을 고민하는 게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야.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제가요 21번 문제를 30번 문제를요 한 두세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막이 고민하고 저 고민하다가 결국에 내가 풀어냈어요. 와, 풀어낸 다음에 기분이 좋아요. 이런 학생이 하나 있었고 또한 학생은 두세 시간 동안 수학 공부했어요. 그래, 너뭐 했는데? 저요 모의고사 한해 풀고요. 또두회 거의 다 풀, 아니 뭐 모의고사 그래. 모의고사 연락 빠르게 두회 풀고요. 해설 강의까지 열심히 들어서 필기 다 했어요. 그래, 잘났어. 그렇죠?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. 누가 진짜 더 실력이 향상됐을까? 누가 더 자기 안에 실력이 늘어가지고 문제 푸는 능력이 늘어나고 성적이 올랐을까? 이건 잘 고민해 보면 알아. 알겠죠?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히 N수생들 이건 고3들한테 내가 막 얘기해도 잘 몰라. 근데 이건 한번 N수생들은 경험해봐서 알아. 아, 그게 아니라는 거. 그러면 자기가 해야지. 뭐 그렇다고 지금 다 떠나가는 얘기는 아니에요. 알았어요? 이렇게 해가지고 떠날까 봐 걱정이 되네요. 자, 무슨 말 알았어요? 아,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. 그래, 솔직히 만약에 진짜 선생님, 제가 진짜 선생님 얘기 듣고 맞아요. 나 혼자 할래요. 네, 뭐 괜찮아. 괜찮다? 네, 모르겠어. 알겠어? 아, 근데 지금 개념 할 때니까 개념은 당연히 강의 열심히 김성훈과 함께 해야죠. 네, 근데 이제 내 말은 후반에 가서 자꾸 막판에 가면 특히 강의들을 더 열심히 듣거든?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. 그렇지 않니? 후반부에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들어? 모든 선생님의 파이널 강의, 모의고사 강의를 다 들으러 다녀? 그 사람이 과연 1등급이고 100점일까? 아니지? 그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더 잘할걸? 그치? 가가지고 계속 그게 아니잖아. 그쵸? 자기한테 자기가 해야지, 자기가.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강의 듣는 시간보단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고 공부하고 해결해내는 시간이 더 늘어나야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. 맞죠? 특히 우리 N수. 저기 요즘 자꾸 불안해가지고 상담들이 많아. 상담들이 은근히 많아. 와가지고 뭐 상담글도 많이 올라오고 제가 또 핸드폰 번호 막다 애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카톡, 문자 뭐 전화 좀 해주세요. 막 불안해가지고 전화해보면 다 똑같아. 다 똑같아, 요거야. 아, 선생님 불안해요. 근데 보면 이게 좋은 거야. 하니까. 공부를 해보니까 불안한 거지. 그치? 공부를 안 하면 안 불안해. 행복해, 그냥. 그치? 근데 지금 공부를 하니까 불안한 거야. 근데 잘하고 있는 거야. 알겠지? 그러니까 요 고비를 좀잘 한번 멋있게 넘겨냅시다. 알았죠? 더 열심히 하셔서. 알겠어요? 네?